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음경망국증을 유발하는 페이로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질병 이름이 페이로니병입니까? 예, 이게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이제 질병명인데요. 네. 원래는 1743년도에 프랑스와 지조 델라 페이로니라는 의사가 이제 발견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도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질환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이런 질환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페이로니이기 때문에 네. 학회에서 페이로니 병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페이로니가 이게 사람 이름이군요. 그렇죠. 의사 이름이.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어떤 질병인 건가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페이로니 병은 특징적으로 환자가 이제 보통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초기에는 음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음경의 이제 여러 구조 중에 백막에 위치한 백막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면서 거기가 단단하게 굳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증을 유발되고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특징적으로 이제 음경이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네. 그냥 평소처럼 있지만 발기가 되면서부터는 단단하게 굳은 부위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 못해서 꺾이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특징적으로 1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통증이 오는 기간은 사라지는데요. 네. 이제 통증은 소실되는데 통증이 있었을 때 생긴 그 구축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꺾여 들어감에 의해서 딱딱하게 잡고 있으니까 펴지질 못해서 꺾이게 됩니다. 아. 그런 과정에 발기 부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성교가 불가능해진다거나 네. 꺾인 게 너무 심해서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음경이 휘는 걸 말하는 거군요. 바나나 모양처럼. 그렇죠. 결국에는 음경이 이제 바나나 형태로 휘게 네. 되는데요. 아.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남성 음경들은 보통 직선으로 발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제 우리 머리 쪽으로 약간 네. 발기가 되면서 꺾이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각도는 보통 한 3에서 5도 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그 각도가 선천적으로 휘는 거는 우리가 페이로니 병은 아니에요. 선천적인 네. 음경망국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음경에 있는 해면체가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두 개 중에 길이가 좌우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짝짝이니까 아. 한쪽으로 휘는 증상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음경망국증이라고 그냥 선천성 음경망국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네.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페이로니 병은 자연스러운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딱딱하게 굳은 부위로 인해서 음경이 이제 모양이 뒤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천성인 음경망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음경망국증과 이 페이로니병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질병이군요. 음경망국증이라는 건 증상이니까요. 증상. 한마디로 뭐 우리가 폐렴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기침하는 거를 우리가 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음경망국증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그 음경망국증을 유발한 것이 자연스럽게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뭐 페이로니 병처럼 병으로 인한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이게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발병률이 참 재밌는데요. 네. 그 서양에서는 현재 지금 밝혀지는 환자가 보고하는 발병률은 네. 한 3에서 5%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 사체 부검 연구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자신이 페이로니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네. 이제 쭉 사체 부검을 한 결과 100명 중에 30명, 많게는 30명, 적게는 22명까지 연구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전 남성들의 한 5분의 1 이상 이제 페이로니를 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있는 줄을 몰라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아. 실제로 페이로니가 있다고 해서 네. 음경망국이 뭐 아주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좋아진다거나 이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병률은 굉장히 높지만 네. 본인이 페이로니 병이라는 게 또 생소하기도 하고 네. 이름 때문에 또 그렇지만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내가 병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아 그렇군요. 이 정보가 없어서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음경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페이로니 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음경망국이 심해지는 것도 네. 아니고 모든 페이로니 병이 다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토피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왜 네. 어릴 때 아토피 되게 심하다가 좋아지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토피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환자는 죽을 때까지 아토피 환자거든요. 아. 페이로니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환자가 이제 자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또 살면서 불편하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괜찮으면 네. 그냥 지나가고 이제 넘어가는데 대신에 불편해졌을 때 그때 이것이 페이로니 병이다 아니다를 모르게 된다면 아. 이제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내가 불구거나 아니면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환자분도 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에 대한 이제 병식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질병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다면 더 정확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로니 병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나요? 아토피 원인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뭐 유전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소위 말하는 네. 뭐 아토피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알러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인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유전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생겨요. 환자들이 자기가 페이로니인 줄 모르니까 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걸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페이로니 환자들은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뭔가 손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짐작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음경 골절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발기된 상황에서 음경이 너무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까 네. 백막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터지는데 그러면서 심하게 꺾이게 되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재밌는 거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포유류들은 음경에 직골이 있어요. 네. 직골이 있는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네, 네. 부러지잖아요. 네. 진화를 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옛날에 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 네. 모양은 좀 네, 자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러지고 나면은 네. 이제 다시 뼈는 붙을 때 더 단단하게 붙잖아요. 네, 네. 페이로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음경이 골절이 됐다가 다시 붙으면은 네. 그 부위가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네. 원래 늘어나야 될 조직이 단단하게 붙어버리니까 늘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꺾이는 게 음경 골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 그러면은 페이로니 병도 약간 그런 음경 골절에 대한 환자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꺾이니까 형태가 네. 망국이 심해지니까 페이로니도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는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디까지나 그러면 추측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사실 관계 중에 뚝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99% 남성들이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그에 대한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있다 없다 얘기가 많아요. 페이로니 환자 아들들은 뭐 페이로니가 더 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머리처럼 진짜 유전이 된다거나 네. 딱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만 발현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원래 유전적인 소인으로서만 가지고도 발현이 되는 건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 결과 말고요. 이제 뭐 환자들 많이 보셨겠지만 네.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은 뭐 혹시 없었나요? 뭐 연구 결과로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동양 환자들은 네. 사실은 제가 보는 대부분의 한국 환자들은 다른 연관 질환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뭐 있으시면 50대 이후의 환자들이니까 당뇨나 네. 고혈압 등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이런 질환이 유발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백막에 섬유화, 딱딱해지는 형태가 생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질환이 손에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듀피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가락 인대에다가 인대에 경결이 오는 겁니다. 딱딱하게 네. 구축이 옵니다. 네. 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손가락 형태가 이제 관절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휘어 들어가거나 그대로 굳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듀피트렌 증후군은 여기 이쪽으로 당기는 인대에 네. 이제 구축이 오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조막선 모양으로 오므라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치료법이 없이 수술적으로 그 인대를 문제가 된 인대를 이제 이완시켜주는 것만이 치료법입니다. 비슷한 질환이 발에도 생겨요. 네. 그래서 인대가 많은 부분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로니 병을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시도록 음경의 인대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피트렌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러면 연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두피트렌 증후군이나 발에 이제 섬유성 근막이 근막염이 생기는 환자들에게 좀 더 호발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게 뭐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않군요. 때문에 뭐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두피트렌 증후군과 뭔가 유사성을 찾으면 그에 대한 이제 수술적 치료가 아닌 다른 약물적 치료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반에 이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증상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휘어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좀 정확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시는 불편함은 이제 응경에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뻐근하다던가 아니면은 소변을 볼 때 쎄한 느낌이 난다던가 그런 이제 약간 좀 영어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증상으로 딱 이렇게 연관 짓기는 어려운 우리말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좀 뻐근하게 아팠다던가 아니면 이제 불편했다던가 하는데 특징적으로 밤에 더 아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남자들은 밤에 잠을 잘 때 야간 수면 음경 발기가 됩니다. 꿈을 꾸는 렘 수면 동안에는 4에서 8회 정도 한 번 될 때 20에서 40분 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발기가 되니까 아픈 부위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당기는 거니까 훨씬 더 환자분이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게 해서 1, 2년 동안은 환자분들이 음경에 통증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약도 사서 드시기도 하고 어떤 치료를 받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음경의 점점점 중앙 부위에 원래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음경이 그 안에 뭐가 딱딱한 게 잡히기 시작해요. 본인이 만져보면. 점점점점 그게 두꺼워지고 커지는 것이 이제 증상 중에 하나고요. 이제 종국에는 결국 발기 시 이제 음경이 만곡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초반에 통증이 있는 겁니까? 네, 초기 1에서 2년 정도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통증을 더 이상 느끼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 모르고 지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자가진단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경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아프질 않아요. 그게 가만히 있는데 아플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요. 처음에 음경에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뭐 어떻게 외부에서 손상이 있지 않았는데 통증이 발생한다면 일단은 내가 페이로니 병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음경 내부에 딱딱한 종물이 축지가 됩니다. 특징적으로 휘는 부위, 만곡을 유발하는 한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위를 유발하는 그 부분에 이제 딱 만져보시면 단단한 종물이 촉지돼요. 이거는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음경이 이완된 상태에서 만져보시면 훨씬 더 잘 촉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기 시 이제 뭐 각도가 너무 많이 이전과 다르게 휜다거나 아니면은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발기 부전들의 증상들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시면은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거니까 내가 페이로니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볼 때? 가만히 있으셔도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꾸준하게 염증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염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불이 나서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없이 자가 면역 질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다 보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계속 아파요. 근데 초반에도 그러셨잖아요. 이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연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질병의 자연 경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예를 들어 100명이 페이로니병을 알았다 그랬을 때 대부분 한 3에서 5% 정도 환자는 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호전이 되세요. 이전보다 호전이 되시거든요. 전 아무런 치료 없이도. 그러나 한 50% 정도 환자들은 이제 페이로니 병으로 인해서 만곡이 됐으면 그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이로니 병으로 인한 이제 몸의 손상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이제 20, 30% 환자들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로니 병의 자연사는 되게 다양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페이로니 병이 있는지 모르고 지난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확률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있어도 좋아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이 되면 병원을 찾는 게 좋겠군요. 더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반에 이제 우리가 발견한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병변 자체가 더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면은
이제 나쁠 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초반에 이제 뭐 먹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침습적인 그런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병을 빨리 찾아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이 페이로니 병은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뭐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법은 이제 경구약 먹는 약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경병변내 주사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페이로니 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초반에는 통증을 유발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통증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구축으로 인한 변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게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초반 1, 2년 치료는 통증을 좀 덜하게 하고 네. 병변이 진행되는 걸 막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끝나고 난 뭐 1에서 2년 정도 이후에 환자가 통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시점부터는 이제 뭐 주사제 치료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비타민 E가 있어요. 네. 비타민 E가 쓰이게 된 이유가 페이로니 병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많이 진행된 곳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비타민 E가 진짜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네. 마치 우리나라 인산처럼 네.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E를 이제 대량으로 투여를 했더니 환자들이 통증이 좋아지고 망국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임상 연구가 된 거에서는 통증의 호전은 도움이 되지만 망국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뭐 망국이 진행되는 걸 막는다던가 네. 아니면 펴준다던가 이런 효과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병변 자체가 있으니까 그럼 병변이 수술적으로 잘라내는 거 말고 주사로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녹이거나 아니면 이게 염증의 일종이니까 네.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주사제들이 시도됐는데요. 네. 그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이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지닌 이제 약물이니까 그걸 병변에 주사를 하는 시도를 해봤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더 이상 보험에 적용이 받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시고 계신데요. 네.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병변의 진행이나 진행을 늦추거나 막는 데는 어렵다고 이제 판명이 났고요. 네. 실제 사실은 페이로니 병이 발생하면 이 병변 경결이 마치 돌처럼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바늘로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개발돼서 시판 중인 그 페이로니 병의 경결을 녹이는 콜라겐을 녹이는 약물이 있는 주사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주사제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주사제를 제대로 놓는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사제를 제대로 네. 그 병변에 딱 놓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해도 실패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병변 내 주사는 현재는 베라파밀이라는 약이 유일하게 이제 인정받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숙련도, 의사의 숙련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환자의 이제 병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지만 역시나 주사제도 뭐 완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치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초반 1, 2년 정도에는 사실 이제 먹는 약 처방하고 통증을 조절해주고 병변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항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구축이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는 네. 사실 주사제들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콜라겐을 녹이는 약물이 네. 굉장히 지금 학회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까지는 페이로니 병의 치료는 구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만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약물이 나와서 이제 병변 내 주입을 해서 실제로 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이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FDA 물론 어프로브를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들은 페이로니 병에 대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요. 네. 그래서 구축이 이제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축이 완료된 이제 그 망곡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곡이 이제 보통 심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기능적인 망곡이라는 것은 보통 한 10도? 20도 내를 보통 저희가 기능적인 망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페이로니 병에 구축된 음경이 망곡이 돼서 이제 그 심하게 망곡이 유발돼서 환자가 불편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럼 수술적인 치료로 환자의 음경 망곡을 어느 정도 교정해 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치료의 목표인데, 치료의 목표는 음경을 완전히 스트레이트하게 펴는 게 아닙니다. 네. 한 20도 내외 정도로. 그게 우리 기능적인 망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 목표로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당연히 망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치료법이 더 적극적이고 더 침습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지만 이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술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수술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망곡의 정도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교정은 음경이 이제 한 30도 정도 내외로 휘었을 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꺾인 음경 자체를 반대쪽에서 실을 이용해서 네. 장력을 이용해서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가장 이제 비침습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 음경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장축을 잡아당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경의 범위 이제 각도가 망곡의 정도가 30도 이상에서 60도 사이 정도로 심하게 휜 경우에는 네. 심하게 휘었고 환자의 발기력이 아주 잘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환자들에게는 병변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제 다른 뭐 대체진피라든가 자가진피라든가 저장진피 등의 다른 생체 조직을 이용한 이제 그 근막 교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잘라내고 덧대서 붙이는 겁니다. 네네. 이 방법의 이제 단점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해면체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네. 발기 조직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발기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굉장히 숙련된 의사들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적다고 되어 있는데 단 음경이 아래로 향하는 밑으로 향하는 망곡이 있을 경우에는 페이로니 병에서는 절대로 시행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요도랑 가까이 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내고 붙여 환자분들은 100% 발기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하군요. 전혀 발기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음경 임플란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1990년대 제 이제 은사이시기도 한데 닥터 윌슨이 처음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이 이제 망곡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90도 이상 휜 음경들은 잘라내서 붙인다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네. 혹은 음경의 끝에 이렇게 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경 해면체를 이제 안쪽 일부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 임플란트를 넣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넣은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에 그 있는 그 음경 해면체를 붙잡고 있는 그 섬유화 경결들을 안쪽에서 부숴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런 시술을 거치고 나면 당연히 해면체가 손상이 돼서 더 이상 발기가 자연 발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런 환자들에게는 임플란트를 이제 부목으로 삼아서 말 그대로 이제 발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당연히 음경이 좀 펴지는 그런 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약물 치료나 수술 받고 나서 어떤 관리할 점이 있습니까? 약물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제 좀 달리 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어느 경우에서나 일단은 음경에 뭔가 시술을 하고 났으니까 네. 이제 부부 관계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고 나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음경 수술 후 주의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관계를 피하는 것이라든가 부부 관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음주라든가 흡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부부관계를 자제하라는 말씀은 치료 네네. 후에 초반에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통 치료 후 이제 한 2에서 3주, 뭐 길게는 4주 정도 약물 치료라든가 수술적 치료 후에는 이제 음경을 쉬어주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군요. 그 기간 정도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페이로니병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 살펴봤는데요. 사실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예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가요? 예방법은 사실 없죠. 이 병은 그냥 뭐 우리가 천식을 예방할 수도 없고 네. 아토피를 예방할 수도 없는 것처럼 이제 예방을 하긴 어려운데요. 사실 제일 예방에 가까운 방법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병의 초반에 빨리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페이로니병에 대해서 살펴본 닥터플러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